한순영입니다. 작년 4월에 입사했어요. 브랜드 관리실에서 일합니다. 휘림 한방병원을 알리고 전국의 암 환자분들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실장님, 콘텐츠 담당, 디자인 담당, 미디어 담당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부터. 그걸 이제 아셨어요? 주임입니다. 원래 중간이 제일 힘들어요. 당연히 100%입니다. 오늘도 중간에서 고생 많으시죠? 파이팅 합시다.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저랑 실장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러다가 다 죽... 아니요. 아예 처음이에요. 근데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요. 후회 안 합니다. 처음인데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낯설고 걱정도 됩니다. 다양한 코너와 재밌는 콘텐츠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제발! 휘림 한방병원에서 좌충우돌 성장해가는 저 주임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살릴래? 지금 좀 망한 것 같아요. 네, 저희 휘림 한방병원에서 전국에 계신 많은 암 환우분들에게 더욱 양질의 정보를 재밌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주인공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풀어올 수 있는 이야기도 더 재밌고 쉽게 풀어드려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어렵냐? 저는 기 빨렸어요. 작년 4월에 입사했어요. 작년 4월입니다. 후회하지 않습니다.